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신혼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서 아마 이게 첫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배경이 정신도 없고, 막 정리도 막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도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또 환절기가 넘어가면서 엄청 피부가 찢어질 듯이 건조하잖아요. 제가 이제 또 수분 처돌이잖아요. 그래서 수분 처돌인 만큼 또 이런 날씨, 이런 계절에 어떻게 이 보습을 채워주는지 꿀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짜잔!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패드. 이 라인이 있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저랑 이제 콜라보해서 제작한 미나리 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미나리 라인보다 요 당근 라인이 수분에는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일단 얘로 데리고 왔고요. 두통 정도를 비울 정도로 진짜 사용을 잘했던 패드 제품이거든요. 이게 당근씨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근씨 오일 자체가 안 맞는 분들은 피부에 얹었을 때좀 따끔따끔하다라는 분들이 몇 분? 정말 소수? 인원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되게 잘 맞았고, 제가 원래 패드류를 잘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인데, 이 패드는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요 패드가 엄청 두꺼워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도톰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만졌을 때 이게 느껴지는데 엠보면이 들어간 그런 패드들은 제가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각질이 정돈이 잘 되기는 하지만 막 수분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되게 좀 예민할 때 쓰면은 피부가 아플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면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진짜 완전 순면 패드여가지고 피부를 한번 닦아줬을 때도 자극이 진짜 없거든요? 각질을 정돈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요거는 이제 성분 자체가 굉장히 진정 촉촉 이런 성분 위주기 때문에 피부 결 정돈을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좀 한번 닦아내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거든요. 요거를 이제 피부에 이렇게 얹어서 이러고 이제 머리 말려줄 때나 뭐 메이크업 위에 할때 잠깐 얹어주면은 정말 수분 충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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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요. 또 워낙에 스킨푸드가 이런 제품을 너무너무 잘 만들잖아요. 좀 믿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넘버즈인의 수분 흠뻑 스파광 삼림욕 팩. 이렇게 한 장이 남았어요. 여기에 편백수가 81%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편백수가 진정에 굉장히 좋잖아요. 항상 이 진정 위주에서 좋은 제품을 찾으면 그거는 항상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극받은 피부도 진정시켜주면서 이 편백수의 수분감이 피부를 꽉 뭔가 속수분을 꽉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이게 시트가 정말 얇아요. 근데 이게 얇기만 한게 아니라 얇은데 그 얇은 시트 안에 수분 수분감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시트예요. 보통 제가 마스크팩을 쓸때이 시트 때문에 피부가 되게 아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럽고 좀 당근 패드랑 같은 류의 그런 시트여가지고 요거를 딱 피부에 얹어줬을 때 정말 이 수분감이 내 피부 속에 꽉 채워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보통은 머리를 말릴 때 팩을 쓰면 팩이 그 말릴 때쯤이면 다 말라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르면서 내 피부 속 수분을 다 같이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끝까지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았고, 진짜 적당한 그런 속보습 쫀쫀한 수분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시트가 그냥 일반 면 시트가 아니라 해조겔 시트거든요? 그래서 그 해조겔 시트가 제가 원래 예전에 마스크팩을 제작을 할 때도 아는데, 이 해조겔 시트가 일반 면 시트랑 다르게 되게 수분감으로 만들어진 시트예요. 그래서 이 수분이 더 마르지 않고 오래 갈수 있거든요?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제품력에 비해서는 저는 투자할 만하다. 짜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수분 제품 추천해준다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부동의 1위. 제가 정말 이거를 쓴지 너무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게 너무 막 진짜 원래 이 앰플을 쓰면 보통 한 통, 두 통을 쓰면 제가 다른 걸로 무조건 갈아타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제품을 많이 써봐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을 다 쓰면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다른 제품을 쓰더라도 요거는 바뀔
바뀌지 않아. 요게 중간에 있고 차라리 여기에 추가가 되지 요건 전혀 바뀌지가 않고 앞으로도 요거는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은 뭔가 제가 수분 요 관련 영상에다가 꼭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몇 통째 사용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너무 많이 썼는데 얘가 용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진짜 너무너무 금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기획 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대박이죠. 이게 또 별명이 100점 앰플이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100점 앰플인 이유는 진짜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서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원래 보통 좀 이런 기초 제품을 추천을 할 때 사람의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히알루론산 성분이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왜냐 이게 점도 자체도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쫀쫀하지도 않고 딱 이게 진짜 화장 전에 했을 때 가장 이제 메이크업이 잘 먹는 그런 텍스처거든요. 저는 사실 기초를 사용할 때 계절마다 좀 다르게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 유일하게 요 웰라쥬 앰플만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해요. 요 앰플이 한번 얹으면 피부 속에 정말 흡수가 정말 빨리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 수분감이 날아가냐 그것도 아니고 이 수분감을 피부 속에 꽉 채워주면서 좀 겉에 보호막을 씌워주면서 쫀쫀해지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내가 써봤던 수분 제품 중에 수분감 탑! 이게 수분 짱짱템이라고 해서 좀 너무 찐득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영상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가볍거든요, 텍스처가. 특히 피부가 건조하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두세 겹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면 그날에 이제 좀 쫀쫀하게 스페셜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요거에 대해서 성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웰라쥬가 정말 순도의 진심인 브랜드예요. 순도 100%로만 이루어진 히알루론산 앰플이거든요. 요게 요렇게 제형이 가벼운데도 쫀쫀한 이유가 뭐냐면 피부 속보습에 효과적인 초저분자부터 피부 겉에 좀 수분막을 형성해주는 고분자 히알루론산까지 구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속건조 있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좀 속부터 겉까지 되게 차곡차곡 수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웰라쥬에서 이번에 최초로 기획세트가 출시가 됐어요. 이 앰플로만 구성이 된 요 기획세트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만 구매를 해도 정말 너무 오래 쓰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아까 내가 막 말한 것처럼 아깝다는 생각 안 하고 정말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화장솜에다가 앰플을 가득 적셔서 좀 요 유독 건조한 부위에다가 얹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되게 아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또 더블 기획으로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요거 하나 가격이에요. 이건 돈 번 거거든요, 솔직히.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산 거면 돈을 번 거라고. 그래서 요걸로 아끼지 않고 또 펑펑 쓸 수 있고 되게 좋잖아요. 원래 정가가 이게 두 개가 36,000원인데 올리브영 단독 런칭으로 올리브영에서만 29,9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웰라쥬를 한 번이라도 써봤던 사람들은 이번에 이 기획 세트를 안 사면 너무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놓치지 않고 사용을 해보셨던 분들, 안 해보셨던 분들은 무조건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번외편으로 제가 웰라쥬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벌써 4차 샘플까지 나왔는데 짜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수분 스틱을 만들고 있어요. 스틱류에 요즘 관심이 되게 많이 갔는데 또 웰라쥬가 성분에 진심인 만큼 웰라쥬랑 같이 수분 스틱을 개발을 하면 너무너무너무 제품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인분들이랑 제가 쓰려고 그래서 그 이제 소중이 분들한테는 제가 쓰고 제 지인분들이 쓰고 최고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말 최상의 제품으로 출시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미 제가 샘플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 쓰냐? 너무 얼굴이 건조할 때 간지럽다 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슥슥슥 얼굴에 막 발라주면 돼요. 이게 유분감이 없고 정말 좀 그 쫀쫀한 수분감? 얇은 코팅막처럼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좀 주름 같은데 고민인데 있잖아요. 이런 데 발라줘도 되게 좋고 메이크업이 들떴을 때 그 부위를 지우고 수정 화장할 때 발라줘도 되게 좋거든요. 이게 쿨링감도 있기 때문에 여름에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진짜 막 온몸에 발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기깔나게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짜잔. 라네즈 크림 스킨 미스트. 3년 전부터 쓰던 제품인데 이 크림 미스트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유분감이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도 유분감 없이 정말 쫀쫀한 그런 보습감 가득한 수분으로 채워진 그런 미스트고, 사실 패드류보다는 미스트가 더 뭔가 데일리하게 좀 들고 다니면서 케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이제 기초 케어를 할 때 패드로 결정돈을 하기 귀찮을 때 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뿌려주거나 차에서 되게 히터 틀고 건조할 때 수시로 뿌려주거든요. 여기 손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엄청 촉촉한 느낌이 뿌리기만 해도 느껴지거든요. 뭔가 일반 미스트들보다 확실히 수분감이 내 피부에 더 착 달라붙는 느낌? 정말 피부가 너무너무 찢어질 듯이 건조한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는 미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라네즈. 이거는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 요거는 약간 수분크림 제형? 요런 겔 타입이거든요. 요런 겔 타입의 그냥 수분크림 제형이에요. 슬리핑 팩인 만큼 자기 직전에 저는 이렇게 두툼하게 얹고 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보통 요런 겔 타입의 수분크림들은 바르고 나면 되게 끈적해지거나 피부에 겉도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얘는 바르자마자 싹 흡수가 되면서 이 피부 속을 확 채워주고 수분감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얘는 또 제가 또 사용하는 꿀팁이 있는데, 밤에 바르고 기초로 바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막 각질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샤워를 하기 전에 얘를 정말 두툼하게 요만큼 진짜 있죠? 이렇게 얹어두고 또 건조한 부분에 또 이렇게 얹어두고 그러고 샤워를 해요. 그럼 샤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요 수분들이 내 이 각질 있던 부분들을 약간 정돈을 해주면서 나와서 세수 한번 하고 메이크업을 하면 정말 각질이 거짓말처럼 정돈이 돼 있고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수분 보습이 짱짱한 제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해주면 정말 수분감이 채워지면서 피부톤도 밝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도 팩인데 요거는 주름이 팩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9중 콜라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7중 히알루론산 그리고 6중 펩타이드 성분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팩을 보면 요 육각 무늬가 되게 진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 쪽에다가 피부에 닿게 붙이면 그게 미세 전류를 통해서 목주름을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도 이 제품을 친구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친구가 이 제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전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가 이거를 선물을 해줘서 목주름 요거를 케어를 할 때 이제 꾸준히 해주면 확실히 뭐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썼는데, 정말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1회만 사용했는데도 너무 뭔가 짱짱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면 저처럼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노트북을 보고 약간 거북목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북목이 되면 목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목주름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 어쨌든 좀 도움이 돼서, 요거는 약간 조금 수분이랑은 거리가 멀긴 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 가지고 왔고, 시트가 정말 잘 붙고 이 시트도 되게 막 그런 제가 싫어하는 아픈 시트가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그런 순면 느낌이 나는 시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밀착이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 마스크팩만 붙여도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흐르는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콜라겐 느낌처럼 딱 붙이자마자 목에 착 붙어가지고 이거를 하고 걸어다니는데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하루에 20, 30분 정도 붙여주고 있으면 목주름이 케어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 좀 미백 효과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짜잔! 립밤! 이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립에 약간 수분 이런 각질 정도는 해줄 때 무조건 단지형을 썼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라네즈 단지형을 썼었는데 얘도 단지형에 빠지지 않게 각질 정돈을 엄청 잘해주는 제품들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유리아주 립밤. 요거는 제가 올리브영에 젤라 언니랑 둘이 갔다가 립밤을 사야 된다 했는데 젤라 언니가 요거를 사는 거예요. 요게 너무 좋대요. 언니는 이것만 쓴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아 나도 그럼 젤라 언니가 좋다 그러니까 나도 사봐야겠다고 샀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틱형 립밤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 스틱형 립밤 바른다? 그러면 각질 정돈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항상. 이 흔적들 보이죠?
이거는 제가 진짜 인정해요. 진짜 인정. 바세린을 조금 딱딱하게 해놓은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조금 기름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입술 각질 정돈을 하려면 약간 바세린처럼 그런 기름진 쫀득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다고 너무 막 끈적거리고 이런 제형이 전혀 아니라서 전 쌩얼일 때 뭐 집에 항상 있을 때 얘를 수시로 그냥 발라주거든요. 각질 정돈이 확실히 얘를 바를 때랑 안 바를 때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 립리프 스티밍 립 마스크. 얘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립밤이 아니라 립 마스크를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유튜버 분들이 최근에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유명한 템인데 저도 이게 처음 나오자마자 쓰고 되게 신세계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얘는 좀 기름지지 않고 정말 고체 같은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바르고 나서 한두 시간? 하루 반나절만 있으면 각질이 다 불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티슈로 닦아주잖아요. 그럼 각질이 싹 정돈이 돼요. 그래서 저는 립밤을 바를 때 단순히 보습감만 주는 립밤보다는 그냥 이왕 보습감 주는 거 각질 정돈까지 같이 되는 그런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두 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별 게 없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빠나 뭐 이제 오빠나 그리고 성범이까지도 되게 좋아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고 누구나 데일리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거든요. 약간 검증받은 검증템들만 다 들고 왔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로키를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로키 데리고 오고 이제 곧 룸투어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